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책이죠. 그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롱톤 연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 책이 없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시던지 아니면 음을 그려서 그 패턴만 익히시면 롱톤 연습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서 롱톤 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보를 딱 보았을 때 C라는 음에서부터 위로 고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가 고음까지 반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되는데 한 음을 8박자 정도를 끌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8박자를 끌고 다음 음을 연속해서 하게 되면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이 악보에는 8박자가 이렇게 이음줄로 되어 있습니다. 8박자를 그 C라는 음을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C플랫을 연속해서 이어주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패턴은 한 음당 8박자를 끌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박자를 끌면 힘드니까 7박자 반 정도까지 끌어주시고 반박자는 숨을 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 그 다음에 시플랫,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라플랫,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파샵, 파, 미, 미플랫, 레 이렇게 해서 반음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내가 아직 반음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시는 분은 그냥 시, 라, 솔, 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메트로놈을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메트로놈을 트시고서 72템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72템포를 맞춰주시고 얘가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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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래요. 그러면 이 똑이 한 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내가 셔 쭉 음을 길게 불러줄 건데 이 롱톤을 길게 불러줄 때 일곱 박자 반까지만 하고 숨을 쉬고 그 다음을 이어서 해주셔야지 돼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메트로놈 72템포를 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끝까지 요 페이지 지나서 이 악보집에 다 악보를 하나하나 그려놨거든요. 요대로 그대로 부시고서 롱톤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7박자에서 7박자 반까지 끌어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숨을 꼭 쉬어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롱톤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일단은 호흡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앙부슈어가 잡힙니다. 주법이 막 떨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튼튼한 체력의 주법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굉장히 이뻐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들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롱톤 연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롱톤 소리를 낼 때 호흡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리 연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롱톤 연습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길게만 끌어주는 게 롱톤 연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길게 끌어만 줘서 롱톤 연습을 했다 그러면 롱톤 연습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롱톤 연습을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내가 지금 이 롱톤을 하고 있는데 입에는 내가 힘을 좀 빼고서 잘 하고 있나? 내가 호흡은 세게 밀어주고 있나? 내가 몸에는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호흡은 편안하게 나고 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메트로놈을 듣고 있나? 그냥 내 대충 하는 건가? 내가 27박자 반까지 끌다가 서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게 바로 롱톤 연습이에요. 이 롱톤 연습을 하기 싫다. 그러면 색소폰을 잘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이 롱톤 연습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신다면 이 롱톤 연습으로 엄청난 기본기가 잡히실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이 책 같은 경우는 13,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하지만 이 책 안에는 뭐 롱톤 연습, 텅깅 연습, 기본 운지 연습, 악상, 다이나믹, 메이저, 마이너, 도향 연습, 반음 스케일, 비브라토 연습, 그 다음 비브라토 실전 연습, 리듬 연습, 엑기스만 쫙쫙 뽑아가지고 연습해야 될 것들만 싹 모아놓은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서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꼭 구매하지 않으시고 이 제 강의를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계속 그 패턴대로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롱톤 연습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연습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한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